나한테 먹는 건 네가 나보다 더 먹는데 살이 안 찌냐? 뱃살 많이 늘었어? 팔뚝이나 막 다른 데로 막 디룩디룩 찌지 않잖아. 부인 피셜이야? 디룩디룩? 야, 내가 디룩디룩 찌진 않았어. 밥 좀 벗은 거. 여기까지 할게요. 벗어. 안돼, 구독자 수 떨어져.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구독자 수 떨어져 안돼. 감정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스트일지 공개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짠. 훈수입니다. 아, 야, 벌써부터 시청자분들이 실망한 소리가 들려. 왜 이렇게 예쁜데? 뭔 소리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훈수랑 같이 어디를 갈 거냐? 저번에 훈수랑 만나가지고 훈수가 자주 가는 맛집이라고 데려갔던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제가 먹고 아, 다음에 유튜브 촬영으로 한번 와야겠다 했던 식당이 있어요. 오늘 그 식당을 갈 거예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참... 오늘 멀리서 왔는데 밖에 지금 눈이 옵니다. 진짜 갑자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는데 일단 한번 식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훈수가 오늘 머리를 안 감고 나왔나봐요. 녹을 거 같아. 앞머리 보호하는 거야? 아, 이미 감췄어. 근데 예쁘게 온다, 그치? 바람 안 불어가지고. 훈수 감성 조졌어요 지금. 너 MBTI 뭐냐? 갑자기? 나 I. 어, 네가 I라고? 어, I던데? 계속 했는데 I 나왔어. 그리고? 기억 안 나. 무슨 소호자였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천 가정동에 위치한 산들바람 불쭈꾸 식당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쭈꾸미를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훈수랑 같이 와서 먹어봤는데 맛집이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꼭 한번 또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뉴판을 보시면은 추천 메뉴, 세트 메뉴, 그리고 사리 종류, 그리고 메인 메뉴인 쭈꾸미 삼겹살이랑 아니면 그냥 쭈꾸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도 피자, 새우튀김, 냉면, 계란찜, 굉장히 메뉴 가짓수가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당연히 뭘 먹어야죠? 쭈삼. 저번에 쭈꾸미도 먹고 쭈삼도 먹어봤는데 쭈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쭈삼, 오늘 쭈꾸미 삼겹살로 가자. 오늘 많이 먹어, 언니가 쏜다.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느냐만은. 나는 찌질이야, 먹질이야, 먹질이. 아, 너 찌질인 건 원래 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어. 오늘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럼, 난 술. 이것은 거들 뿐.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진짜. 내 먹방은 술이지. 아, 그지. 네 먹방은 술이지. 훈수가 술을 잘 마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대리만족. 훈수로 대리만족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쭈삼. 쭈삼 주문하고, 그리고 사이드로 왕새우튀김 주문하고, 그리고 또 뭐 먹을까? 피자도 먹을래? 아니, 처음처럼. 왜? 아, 진짜 처음처럼 한결같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처음처럼 한결같네요. 처음처럼 광고주님 연락주세요. 아니, 처음처럼 광고주님이 너한테 왜 연락을 주냐고. 줄 수도 있지. 저도 나한테 주셔야지. 어, 제가 멘탈이, 어. 사장님, 저희 쭈꾸미 삼겹살 저거 25,000원짜리 저거랑요. 그리고 쭈꾸미 1인분 추가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동사리 하나랑, 그리고 왕새우튀김 4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처음처럼도 하나만 주세요. 와, 저 밤 나오지도 않았는데 술 시키는 클래스 보세요, 여러분. 아, 근데 빈속에 먹진 않아. 아, 조금 먹고? 나는 차가운 소주보다 살짝 식은 소주가 좋아. 식은 소주가 좋다고? 어. 보통 소주도 차갑게 먹는 거 좋아하시지 않나? 살짝 이가 시려, 요즘. 나 그래도 이제 나이 먹었어. 우리 이제 29이야 이제. 슬퍼. 와, 이거지. 네, 여러분, 이렇게 뭐야. 네, 여러분, 이렇게 쭈꾸미 삼겹살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찬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계절 내내 더 먹니?
살쪄서 그래, 살쪄서. 야, 나 살 빠졌어. 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안 들었어. 살이 뭐? 빠졌다. 살이. 빠졌다. 아, 어. 내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알지, 이거. 야, 알도 없는 게 무슨. 감사합니다. 야, 너 좋아하는 소주 나왔다. 니 다 마셔라. 아, 짠, 여러분. 새우튀김 나왔어요, 새우튀김.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 어우, 회오리. 좋아. 뭐가 좋아? 근데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첫 잔에 꿀꿀꿀꿀 소리가 났다. 어. 잘 좋아. 아, 뭔지 알겠다. 방금 꿀꿀꿀꿀 났어. 들리셨나요, 여러분? 일단 새우튀김 먹어보자. 새우튀김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새우살이 엄청 시려요. 오동통.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맛있어. 응.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맛있다. 와, 씨.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오동사리 바로 넣을까? 지금? 응. 오동사리 투하. 아, 맛있겠다. 여러분, 우동사리까지 넣었어요. 여기 우동사리까지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빨리 먹고 싶지? 어. 자, 일단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 내가 여기 관광한 게 하나 있어. 뭐? 여기 좀 매웠다. 맞아, 매워. 매워? 한 입 딱 들어오는데, 와, 매워? 매콤함이, 와, 간과했네. 아, 맛있어, 근데. 매콤하면서 약간 살짝 달짝지근해가지고, 굉장히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여러분. 먹어봐. 매우냐면 마요네즈 찍는 거. 아, 이거 마요네즈 아까 왜 달라고 했냐면은, 매우신 분들은 마요네즈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콩나물 안 넣었다. 콩나물도 좀 넣어줄게요. 아, 진짜 맛있다. 콩나물까지. 자, 여러분, 쌈을 한번 싸볼게요. 무쌈을 딱 올려주고, 주꾸미, 그리고 콩나물, 마늘까지 딱 올려서. 짠. 자, 여러분, 쌈을 샀어요. 쌈, 싼 거 먹어볼게요. 아, 여러분, 우동사리. 우동사리 진짜 맛있어. 맛있어? 간 잘 됐어? 응. 간 딱 빼었어. 맛있지? 쫀득쫀득. 육도가 진짜 맵다. 매운데 맛있어.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삼겹살이랑 우동살이랑 그리고 쭈꾸미랑 싸가지고. 안 되겠다. 우동살 추가해야겠어. 우동사리? 응. 사장님, 우동사리 하나만 더 주세요. 제가 한잔 해도 될까요? 네, 한잔 하세요.
아, 같이 하시죠. 콜라 주문할게요. 네. 사장님, 콜라 하나만 주세요. 이거 잘 했다 하겠어요? 아, 네. 이렇게 먹어. 탄산 좀 줄여야지. 너나 소주 줄이세요. 너나 소주 줄이세요. 아, 오케이. 원샷. 너도 원샷. 난 쉬워. 짠. 짠. 아, 역시 콜라지. 역시 소주지. 소주의 맛을 모르는 당신 정말 불쌍해요. 얘가 얼마나 소주를 사랑하냐면은, 얘가 저번에 백신 2차 맞는 날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 술 못 마시겠네? 어떡해? 이랬는데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마셨다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마셨다고? 쉬지 않고 마셨다고? 그런 애입니다, 여러분. 백신도 막을 수 없어. 충동을 해놔야 이제 좀 버틸 수 있다고. 그리고 너 백신 맞고 나서 또 두 잔 마셨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 아, 그 정도는 괜찮대. 아, 그래? 안주 정도는. 아, 맞아? 확실해? 이 취하... 네가 말하거든. 네가 흔타오지. 내가 왜 이럴까? 흔타오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이제 김, 앞에 김이 있거든요. 김에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쭈꾸미 올리고 마요네즈 살짝 찍고, 그리고 삼겹살 올리고, 콩나물 당연히 올려야지. 콩나물. 그리고 우동살이 한 가닥. 한 가닥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한 가닥. 그리고 무쌈까지 이렇게. 짠. 물 김에 싸가지고. 맛있어? 진짜 먹어봐. 맛있어. 많은 김 잘 안 먹는데. 김이야, 김. 김이야? 응, 김이야. 알았어. 내가 싼 대로 그대로 먹어봐. 진짜 김이다 할 거다. 어때? 김이지? 맛있지? 김입니다, 여러분. 아, 김에다 싸 먹어야 돼, 이거. 맛있는데 마른 김과 마요네즈의 맛이 그치? 괜찮네. 그치? 어울리지? 딱 좋다니까? 아, 우동살이 한 가닥 안 넣었다. 야, 그게 킬링 포인트인데. 우동사리가 킬링 포인트인데. 우동사리 한 번 더. 엄마, 콩나물 좀 가져와 봐라. 방금 나가기 힘들었던 거 아니지? 이거 갖고 온 거야? 지금? 아니, 손 왜 이렇게 작아? 아니, 가져오려면 좀 많이 좀 가져오든가. 네가 가든가. 할 말 없네. 난 또 김. 난 이 쭈꾸미 씹는 소리를 ASMR로 들려드리고 있어.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훈수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토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씹으면 돼. 한, 새 걸로 해야지. 야,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해야 돼. 훈수의 ASMR. 이거 해야 돼. 나 원래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해.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아, 빨리 해. 다시 해. 훈수의 ASMR. 잠깐만, 씹는 거 맞지? 왜 난 안 들리지? 내 귀엔 들려. 아, 그래? 응. 나만 안 들리는 건가? 여러분, 훈수의 ASMR이었습니다. 열심히 애견 미용하는 걸로. 여러분, 이번에 훈수가 애견 미용 샵을 차렸습니다. 되게 제가 예전부터 봤는데 진짜 애견 미용 진짜 실력도 있고 되게 잘하거든요. 자, 내가 이제 오픈도 했으니까 가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10초 준다. 자, 준비. 시작. 네, 1, 인천 가정동에 2, 있는 몽그루밍이고요. 4, 저희 가게는 5, 6, 7, 8, 9, 10.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봐. 10초 지났어요. 10초 지났어요. 여러분, 10초 지났습니다. 얼굴 빨개진 거 봐. 네, 여러분 다들 자세히 들으셨죠? 네. 농락당한 거 같아서 수치스러워. 네, 거기라고 합니다. 거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세요. 제가 서비스 많이 챙겨드릴게요. 애견 미용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술 주면서? 2022년도는 술 좀 그만 마시고. 우리 같이 탄산이랑 술 패키 해볼래? 난 안 될 것 같아. 나도. 짠.
내가 원래 마실 때 고개를 안 돌리잖아. 어. 근데 갑자기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는 게 생각났어. 나도 지금 그 꺾었거든? 어, 나도. 나는 그래서 안 꺾고 이러고 가리고 먹었어, 방금. 아, 어떤 거예요? 안 먹어봤어요? 비빔밥? 아, 비빔밥. 아, 비빔밥이에요? 아, 맛이 조금 달라요? 네, 조금씩 달라요. 어,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거는 밥 위에 올려먹는, 비벼먹는. 아, 아, 선생님, 그러면 밥 한 공기 주세요. 그러면 밥 넣고 야채 조금 넣어서 드릴게요. 아, 네네네. 오, 이거 계속 받아도 괜찮을까요? 사장님께서 또 서비스를 주셨는데, 쭈꾸미 비빔밥에 올라가는 쭈꾸미인데, 야, 확실히 달라. 양념이 달라. 그지? 어? 냄새 다르지? 어, 냄새 다, 완전 다른데, 냄새가? 이게 뭔가 더 진하다. 감사합니다. 넣어가지고, 네. 같이 비벼가지고, 김에다 싸먹고.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아, 네. 아, 진짜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어 보여. 나 지금 무슨 친구였어,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비빔밥도 섞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김에 일 싸가지고. 아, 김에? 김, 날 김이잖아요. 네. 아. 김이랑 싸서.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나 이거 집 갈 때 포장해 갈 거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나 피자도 궁금해. 사장님, 피자도 한 판만 주세요. 여기에 기운이 묻었어. 드립 피나가 진짜 묻었어. 못생김 했으면 죽방 날라갔습니다. 종이 인형이랑 맞춰 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나왔던 분들이 멱다, 뭐 히메꾸, 훈쏘, 약간 뭔가 세 명이서 같은 계열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예뻐졌다? 어? 너무 예쁘냐고? 응. 어, 이뻐, 이뻐, 이뻐. 만족스럽네요, 정말. 짠. 아,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 집에 초대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간간 무소식이더라고요. 저는 라면도 잘 먹거든요. 라면만 끓여주셔도 되거든요. 엄마 한번 불러주자. 한번 불러주세요, 어머니. 많이 안 먹을게요. 여러분, 혼수 화장실 갔어요. 기다리면서 사장님과 좀 토크 좀 해볼까요? 사장님,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아, 잘 안 돼요? 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론수 대학에 있어가지고. 아, 네 명이죠? 네. 아. 사업자분들로 와가지고 회식을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거를 저는 못하니까 끝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저번에 한번 풀렸는데 또 갑자기 또 그 걸려가지고. 최악인 것 같아요. 화를 낼 만한 그런 것도 이제는 없고. 아, 어떻게 하지? 그냥 자꾸자기 생각이 편하다.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아직 끝날 준비가 안 보이잖아요. 그니까요.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아, 오늘 많이 먹고 가자. 그럼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죠, 다 힘들죠. 다 힘드시죠. 소상공인분들 진짜 힘내세요. 화이팅. 피자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고르곤졸라 피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꿀도 뿌려져 있고,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여기다 쭈꾸미 싸서 먹어도 맛있겠다. 어, 그러게. 그러니까, 올려 먹어도 그래서 올려 먹어보자. 얘가 이래요. 와, 야, 맛있어. 쭈꾸미 올려가지고 버섯도 짠.
따로 드세요. 이거는 이게 같이 싸 먹는 것보다 쭈꾸미 한 입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저거 한 입 먹고 피자 한 입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다. 이쯤 되면 해야 될 게 있죠. 볶음밥? 사장님 저희 볶음밥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장님께서 볶음밥까지 볶아주셨어요. 볶음밥은 총 두 개. 아 맛있겠다. 사장님께서 누룽지 생기고 나서 먹어야 맛있다고 누룽지 좀 만들어 볼게요. 와. 먹어봐도 되니? 응 먹어. 야 너가 그렇게 눈치 보면 나 되게 나쁜 사람 된단 말이야. 응? 잘하자. 눈치 보지 마라. 내 입만 먹을게. 어? 저 숟가락으로 먹어. 자 한 입. 너 이거 입에 들어가냐 식으면? 어. 아. 자 한 입. 아 너무 많아 오늘. 자 두 입. 제가 다 먹어요. 세 입. 네 입. 자 네 거다. 너무 많아. 아. 뭐봐 뭐 보여? 이거 날치알 안 들어가지. 또 김에 싸 먹어야지. 김 넣어보네. 너 요즘 내 유튜브 영상 안 보지? 저? 안 봐. 와 맨날 훈수가 술로 배를 채우거든요? 와 근데 야 소주병 보여드려라. 오늘 저 반병밖에 안 먹었어요. 반병도 안 마셨어? 왜냐면 나 이제 살려야 돼. 몇 단 줄 알았네. 내가 맨날 몇 단한테 말하는데 맨날 몇 단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너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이너마이트 아니냐고. 야 근데 먹는 건 니가 나보다 더 먹는데 살이 안 찌냐? 뱃살 많이 늘었어? 팔뚝이나 막 이런 데로 막 뒤룩뒤룩 찌지 않잖아. 본인 피셜이야? 뒤룩뒤룩? 야 내가 뒤룩뒤룩 찌진 않았어. 봤잖아 벗은 거. 여기까지 할게요. 아 진짜? 어떡해. 아 벗어야 돼. 남대 구독자 수 떨어져. 아니야 그렇지 않아. 구독자 수 떨어져 안 돼. 내가 아는 육감이랑 네가 아는 육감은 많이 다른가 보다. 아니야. 이게 마지막 킬링 포인트. 먹어봐. 배불러. 먹으라고. 배불러.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천 가정동에 위치한 산들바람 불쭈꾸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어땠어요? 원래 제가 오던 맛집이랑 오늘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너무 배불러 끝인가요? 네 뭐가 더 필요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훈소가 추천해준 맛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먹었었지만 재방문한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푸짐하게 잘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라서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다들 힘드시고 우리 사장님분들도 다들 힘드신데 진짜 빨리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우리 활짝 웃으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화이팅!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저 쭈꾸미 비빔밥 2인분 포장해주세요 쭈꾸미 비빔밥 진짜 맛있어 맛있는 건 무조건 포장이야 사장님 계산할게요 뭐 음료수 다 서비스 아니 제가 오늘 새우튀김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잖아요 음료수 다 넣어주세요 음료수 넣어드리고 네. 넣어보신다? 네 그러면은 네. 소주도 다 넣어주시고 소주 하나 넣고 네. 피자하고 이거는 제가 아니 피자도 넣어주세요 아니 왜? 아니 피자도 넣어주세요 아니 그래요? 아니 나 챙겨왔는데? 아니 괜찮아요 피자도 넣어주세요 아니 다음에 괜찮아지면 와서 네. 먹을 테니까 그때 서비스 주세요 그래요 지금은 다 넣어주세요 네 다음에 한번 또 오세요 네네 네.
자주 올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포장도 했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훈수 고생했어요. 훈수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보겠다.